안녕하세요. 내 마음속 책다방입니다. 저는 책방직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저는 지난 한 주는 조금 바쁘게 살았습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안 바쁠 땐 한없이 안 바쁘다가 또 갑자기 바빠질 땐 정신없이 휘몰아치는 거 말이에요. 제겐 지난 한 주가 그랬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늘 말하듯 바쁜 게 좋은 거라는 말을 되새기고 감사하며 한 주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 사이 가을은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왔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하네요. 오늘도 가을에 읽기 좋은 책 한 권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오늘 내 마음속 책다방과 함께 하시면서 편안한 시간이 되시길 바랄게요. 그럼 이제 내 마음속 책다방의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 내 마음속 책다방에서 읽어드릴 책은 레몬 심리지음, 박영란 옮김, 정민 미디어에서 발행한 홀로서기 연습입니다. 이 책은 심리상담 플랫폼인 레몬 심리의 솔루션 결정체로 총 6장에 걸쳐 나 자신의 문제 원인을 단계별로 분석하고 내면에 나와 대화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나 자신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도우며 현재 직면한 여러 문제의 해결 방안을 직관적으로 제시해 줍니다. 이 책을 통해 답답하고 의미 없는 삶을 보내는 많은 현대인들에게 진짜 나를 깨닫고 행복하게 홀로 설 수 있는 방법을 전달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홀로서기 연습, 레몬 심리지음, 박영란 옮김. 프롤로그. 어린 시절 아무것도 몰랐을 때 그저 빨리 자라고만 싶었다. 의욕으로 열정이 터졌을 때 그저 한없이 미래를 동경했다. 화려한 꿈들을 품었을 때 그 실현을 위해 무조건 내달렸다. 우리는 이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했다. 알고 보니 인생은 미리 리허설할 수 있는 쇼가 아니었다. 조금씩 성장하면서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 생각대로 살아간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었다. 우리 인생에는 여덟 가지의 큰 고통이 있다. 이를 불교에서는 흔히 팔고라고 한다. 그것은 생고, 세상에 태어나는 고통, 노고, 늙어가는 고통, 병고, 병을 겪는 고통, 사고, 죽어야 하는 고통, 애별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하는 고통, 원증회고,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야 하는 고통, 구부듣고,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고통, 오성음고, 색, 수, 상, 행, 식의 오음 집착에 따른 고통이다. 우리는 살면서 좌절과 상처를 끊임없이 경험한다. 그래서 자신을 보호하고자 마음을 꽁꽁 감싸고 미소와 강인함으로 위장하는 법을 배운다. 또한 다른 사람의 요구와 세상의 성공 방식에 따라 자신을 변화시키는 법을 배운다. 그러나 겉으로 성숙해 보이는 그런 행동 뒤에는 억울함과 무기력함이
바짝 웅크리고 있다. 다른 사람과 다름없어 보이는 평범한 삶이지만 자신만 아는 고통이 담겨 있다. 선택을 눈앞에 두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세상이 두렵기만 하다.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왠지 모르게 항상 불안하기만 하다. 계획만 하고 실제로 움직이지 않으니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무엇을 해야 할지, 아니 사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인지 모른다.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을 추구하다가 결국 완벽을 추구하는 자신이 가장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우리의 고민들은 저마다 다르게 보일 것이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모든 불행은 자신을 싫어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우리의 가장 진실하고 본질적인 상태이며 많은 사람이 인정하지 못하는 사실이기도 하다. 상처를 드러내고 그것을 치유하기까지 큰 고통을 치러야 한다. 갑옷을 벗고 위장을 해제해야만 비로소 진정한 자신을 깨닫고 그 상처에서 온전히 벗어날 수 있다. 내면의 나는 그다지 아름답지 않을 수 있다. 그 안에는 원초적 욕망이나 치명적인 나약함이 있을 수도 있고 오랫동안 풀지 못한 응어리가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뭐 어떤가, 그게 바로 우리 자신인걸. 우리는 그런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보호해야 한다. 이 책은 우리 자신의 문제 원인을 단계별로 분석하고 내면의 나와 대화하도록 유도할 것이다. 이를 통해 계속 우리를 정체시키고 힘들게 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보여줌으로써 우리 자신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도와줄 것이다. 물론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할 효과적인 방법도 제공해 줄 것이다. 담담하게 자신을 대하며 부담감을 내려놓자. 그래야 비로소 더할 나위 없는 홀가분함과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다. 지금이야말로 홀로서기를 할 때이다. 진정한 자신을 찾고 그런 자신을 위해 살아가자. 우리는 모두 이 세상에 유일무이한 사람이다. 꿈에 가까이 다가가기. 가정 형편이 썩 좋지 않은 비는 대학 진학 후 일본 애니메이션과 음악에 푹 빠졌다. 그는 여름방학 내내 아르바이트를 해서 음악학원에 등록했다. 가난한 컴퓨터 공학도가 본업과 관련이 없는 성악을 배우겠다 하니 다른 사람의 눈에는 마냥 한심하게 보였을 것이다. 그의 부모님도 집안 형편이 안 좋은데 쓸데없이 돈 낭비만 한다고 생각할 뿐 잘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아주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저는 정말 음악이 좋아요. 이 분야에서 어떤 성과도 얻지 못할 수 있지만 시도조차 안 해보고 포기할 순 없어요. 어쩌면 우리는 이미 그토록 갈망했던 꿈을 미완성의 자리에 두는 것에 익숙해졌는지도 모른다. 많은 이가 돈을 많이 벌면 해외여행을 갈 거야, 여유가 생기면 그림을 배워야겠어 라고 생각한다. 대개는 돈이라는 것의 조건을 채울 때까지 꿈 이루기를 멈춘다. 꿈을 아득한 이상의 자리에 올려놓은 채 그저 살아남는 일에 몰두한다. 한번 생각해보자. 당신은 삶을 더 재미있게 바꾸고 싶은 생각이 있는가?
당신은 당신이 바라는 꿈에 얼마나 가까이 다가갔는가? 인생에는 눈앞의 현실 사회에서 부딪히는 힘든 일들만 있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것들도 있다. 그러니 자기 마음속에 예쁜 정원을 가꾸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말자. 첫째, 취미를 찾는다. 많은 사람이 어린 시절의 질적 결핍으로 취미나 장기를 살리지 못했다며 탄식하는데 참으로 아쉽기 그지없다. 사실 꿈꾸기를 시작하는데 시간적 제한은 없다. 또 새로운 것에 대한 흥미를 잃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는 자신의 취미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럴 때는 가만히 앉아서 한숨을 쉬는 것보다 그동안 잊고 있었던 자신을 깨워 어린 시절의 꿈을 연결해줄 관련 취미를 시작해보자. 취미는 쉬운 것부터 시작해서 점차 어려운 것으로 영역을 넓혀가면 된다. 단시간에 자신의 마음을 알 수 없다면 몇 가지 더 시도해보자. 베란다에서 화초를 가꾸는 것도 좋다. 맑은 날 그 곁에서 볕을 쬐며 책을 보면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식물처럼 우리 또한 광합성 작용에 몸을 맡기면서 마음을 정화할 수 있다. 둘째, 취미 생활을 꾸준히 한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은 분명 즐겁고 기대되는 일이다. 우리는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항상 자신을 격려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비처럼 실제로 자신의 취미를 유지할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하는 사람도 많다. 취미 활동을 이어가려면 물질적 지원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건 아니다. 지금 당장 많은 돈을 들여가며 전문가 수준으로 할 필요는 없다. 우선은 매일 조금씩 시간을 들여 취미 활동 자체를 즐기자. 심신의 긴장이 모두 풀리는 경험은 덤으로 따라올 것이다. 셋째, 일상의 취미를 녹여낸다. 무엇이든 할 줄 아는 사람은 멋있다. 독서를 좋아하는 사람이 평소 SNS에 올리는 글을 보면 그렇게 우아해 보일 수 없다.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모임에서든 분위기를 이끌고 글쓰기나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생동감 넘치고 재미있다. 취미를 그저 방치한 기술이 아닌 삶에 녹여낼 수 있다면 인생이 다소 힘들더라도 큰 위안이 될 것이다. 자신을 기쁘게 하는 일에 전념할 때 가슴이 벅차오르고 만족감으로 가득 채워질 테니까 말이다.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재미있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는 열정과 긍정적인 에너지가 있다. 우리는 분명 평범한 사람이다. 하지만 무언가 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실제로 행동한다면 그 순간부터 우리 또한 특별해진다. 표정과 눈빛에는 생기가 넘치고 가슴 속에는 생동감 넘치는 화창한 봄이 도래할 것이다. 이불을 걷어차고 휴식을 취하는 방법.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일상과 무거운 업무 부담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더 많은 휴식 시간을 갖길 원한다. 많은 이가 휴식이라고 하면 아무 생각 없이 사흘 밤낮 동안 자는 걸 떠올릴 것이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주중에 5일 동안 일하고 난 다음 주말에 이 일을 꼬박 잔다고 해서 돌아오는 월요일을 정말 활기차게 맞이할 수 있을까? 주말 내내 잠을 자고 나면 이불 속이 더 간절해진다.
월요일 출근할 때가 되면 오히려 더 머리가 멍해지고 온몸이 나른해진다.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고 더 나은 상태로 일하기 위해 휴식을 취하지만 많은 사람이 선택하는 수면 휴식법은 그다지 좋은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 대체 어떻게 쉬어야 잘 쉬었다고 할 수 있을까? 함께 차근차근 알아보자. 왜 수면 휴식 방법이 효과를 거두지 못할까? 수면은 뇌의 회복력보다 체력의 회복력에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육체 노동을 심하게 하고 난 뒤 충분히 잤다면 우리 몸이 재충전되어 완전한 회복을 누렸을 것이다. 그러나 정신노동이나 감정노동을 했다면 잠을 충분히 자도 여전히 피곤함을 느낄 것이다. 오후 내내 사무실에서 육체적으로 거의 움직이지 않았지만 뇌세포는 매우 피곤함을 느낄 수 있다. 이때 정신을 깨우기 위해 정지 방법을 계속 사용하는 것은 더 이상 유용하지 않다. 경직된 몸을 움직여 신경을 제대로 풀어주어야 휴식 효과를 볼 수 있다. 업무 시간 틈틈이 일어나서 가볍게 움직여주고 퇴근 후에는 달리기 또는 수영을 하면 뇌에 더 많은 산소가 공급되어 다시 에너지를 회복할 수 있다. 과학자들은 연구를 통해 대뇌피질은 감각 영역과 운동 영역, 이 둘을 연결해주는 연합 영역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어느 한 영역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다른 영역이 휴식을 취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래서 활동 내용을 바꾸면 뇌의 다양한 영역이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된다. 금요일에 밤을 새워서 원고를 썼다면 다음 날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잠을 자기보다는 화분에 물을 주거나 아침 식사를 손수 차려 먹는 것이 좋다. 또 이미 5시간 동안 원고를 썼다면 손 가는 대로 낙서하거나 그림을 그리며 머리를 식히는 것이 좋다. 마치 학교 다닐 때 수학 공부를 하다가 지치면 영어나 국어 공부를 한 것처럼 말이다. 가끔은 변화 없는 무미건조한 삶에 지쳐서 피곤함을 느낄 때도 있다. 휴가 때 집에 틀어박혀 밀린 드라마를 정주행하거나 허리가 아프도록 침대에 누워있기만 하면 오히려 더 피곤함을 느낀다. 그런데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것을 해보면 오히려 더 만족스러울 수 있다. 이때 당신은 이전에 하지 않았던 일을 하면서 삶에 대한 열정을 회복할 수 있다. 점토 공예나 양모 펠트 등 수공예 활동을 하거나 자기 삶을 다양한 방법으로 기록하거나 자전거 하이킹을 하면서 전에 보지 못했던 풍경을 감상하자. 이런 것들 모두 최고의 휴식 방법이다. 이불을 걷어차고 밖으로 나오라. 휴식을 취하는 방법을 바꾸면 그동안 상상했던 것보다 세상이 훨씬 더 흥미진진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이다. 인생의 뿌리부터 바꾸자. 도미노 영상을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다. 수백 수천 개에 달하는 형형색색의 도미노가 정교하게 설계된 위치에 놓여 있다. 첫 번째 도미노가 쓰러지면서 줄줄이 연쇄 반응이 일어나 장관을 이룬다. 상호 연결된 시스템에서는 아주 작은 초기 에너지가 일련의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가능한데 이런 현상을 도미노 효과라고 한다. 도미노 효과는 물리적 세계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존재한다. 어느 주말 새벽,
저절로 눈이 띄어서 일어났는데 몸도 개운하고 기분도 좋다. 갑자기 새벽 조깅이 하고 싶어져서 밖으로 나가 한참을 달린다. 그렇게 달리고 나서 푸짐한 아침 식사를 준비한다. 배부르게 먹고 설거지까지 마쳤는데 자꾸 주방 청소에 손이 간다. 문득 며칠째 세탁기 안에 방치된 옷들이 떠올라 빨래를 하기 시작한다. 마지막으로 방과 거실을 대청소하고 나니 비로소 모든 정리가 끝난다. 만약 이와 반대로 전날 밤 드라마를 보다가 새벽이 다 돼서 잠이 들고 다음 날 늦은 오후에 일어났다면 머리도 아프고 눈도 침침했을 것이다. 그 와중에 지저분한 방을 보면 기분이 더 나빠져서 다시 침대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고는 휴대전화만 만지작거리며 그렇게 소중한 하루를 날려버릴 것이다. 우리가 아는 전후 행동은 모두 상호 연관이 있다. 행동 하나를 바꿨을 때 이후로 관련 행동의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도미노 효과다. 이것은 우리의 긍정적인 습관뿐 아니라 부정적인 습관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도미노 효과의 원리를 이해했으니 앞으로 어떻게 삶에 적용할지 알아보자. 첫째, 첫 번째 도미노를 쓰러뜨리듯 가장 하고 싶은 일을 시작으로 작은 행동을 바꾸고 유지한다. 내일 논문 쓰기를 시작하기로 했다면 알람을 맞춰놓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난다. 일찍 도서관에 가서 좋은 자리를 잡는다. 모든 조건을 최상의 상태로 만들어 놓으면 논문을 쓸 때 열의가 가득 찰 것이다. 둘째, 계속 동기를 부여하고 이루고 싶은 일에 바로 뛰어든다. 첫 번째 목표를 달성하고 난 뒤에 만족감과 동기부여는 다음 목표를 시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난 뒤 성취감이 폭발해서 의욕이 넘칠 때는 그 열정을 그대로 살려서 그날의 운동량을 달성한다. 도미노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이전 도미노가 다음 도미노를 안정적으로 정확하게 쓰러뜨려야 연쇄 반응이 계속 일어날 수 있다. 셋째, 결단을 내리지 못할 때는 이를 세분화하여 하나하나 완성해 간다. 새로운 습관을 시도할 때는 작은 것부터, 제어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좋다.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면 먼저 이제부터 아무것도 안 먹을 거야 라고 말하기보다 저녁 식사량을 줄이는 것부터 한다. 음식 섭취량을 줄여서 체중 감량에 성공한 뒤 받은 격려와 자신감은 체중을 더욱 줄이기 위해 더 많은 운동을 할 충분한 동기부여가 될 것이다. 도미노 효과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중점을 둔다. 흘러가는 분위기나 상황이 맞는다면 앞에 있는 도미노는 자동으로 다음 도미노를 쓰러뜨리게 되어 있다. 넷째, 부정적인 행동을 했다면 그것이 다음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즉시 멈춘다. 피폐한 하루를 보냈다면 밤에 머리를 비우고 잠을 푹 자는 것이 좋다. 그렇게 생활 패턴을 정상 궤도로 돌려놓아야 다음 날 정상적으로 일하거나 공부할 컨디션을 만들 수 있다. 밤새 자책하면서 이리저리 뒤척이느라 잠을 설친다면 다음 날 정상적인 컨디션을 유지할 수 없다. 어디서든 인기인이 되는 방법. 누구나 사람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받고 싶어 한다.
그래서 항상 어디서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늘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존재만으로도 분위기가 살아나는 동료를 부러워한다. 이처럼 인기인이 되는 것은 많은 사람의 내적 바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이가 타인의 관심을 끌고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자 매사에 서두르는 잘못된 선택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자신에 대한 호감도를 떨어뜨리고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 그렇다면 올바른 방법은 무엇일까? 인기인이 된다는 것은 사실 아주 단순하고 주관적인 일이다. 특정 분야의 전문 지식이 있고 브랜드 효과를 형성하여 누군가가 필요할 때 바로 당신을 떠올린다면 당신은 인기인이 될 수 있다. M은 온갖 맛집을 꿰뚫고 있다. 한식이든 일식이든 가성비가 좋든 가심비가 좋든 가족 모임 장소이든 회식 모임 장소이든 무엇이든 추천해 줄 수 있을 정도로 빠삭해서 같이 있으면 식사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러니 그는 밥 먹으러 갈 때마다 꼭 필요한 존재이다. 자연히 입소문이 나면서 다른 부서 사람들까지도 그를 찾아온다. 그렇게 그의 사내 인맥은 점점 넓어졌고 지금은 그야말로 유명인사다. 전문 지식이 없다면 어떻게 할까? 그래도 실망할 것 없다.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차 있으면 사람들의 인기를 끌 수 있다. 매일 행복하게 웃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미소는 당신의 진심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해줘서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매일 인상 쓰거나 무표정한 사람보다 당연히 잘 웃는 사람이 더 환영받게 마련이다. 외모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잘 생각해보라. 외모가 단정하고 너그러운 사람에게 더 잘 끌리지 않던가. 편안하고 아름다워 보이는 것들은 항상 우리를 편안하게 해줘서 나쁜 감정을 들게 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단정하고 호탕한 사람은 당연히 동료들 사이에서 환영받을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다. 칭찬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도 인기인이 되는 방법 중 하나다. 인간은 허영심을 가진 동물이기에 인정과 더불어 칭찬하는 말을 듣고 싶어 한다. 리더이든 동료이든 고객이든 당신이 한 칭찬 하나로 상대방이 마음을 연다면 당신은 환영받을 수밖에 없다. 물론 이것은 피상적인 칭찬에 그치는 게 아니라 행동 하나하나에 진심을 담아야 한다. 예컨대 정말 글을 잘 쓰네요 하는 말보다 저번에 신문에 실린 글 너무 좋네요 하는 구체적인 말이 훨씬 좋다. 이는 상대에게 정말 관심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인기인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심이다. 모든 행동은 이 진심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8, 90대 어르신이든 이제 막 걸음마를 배우는 어린아이이든 함께 일하는 동료이든 간에 그들 또한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누군가의 진심 어린 관심을 받으면 감동하며 그대로 돌려줄 것이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방법. 누구나 신뢰도가 높은 사람이 되길 바란다. 신뢰도가 높은 사람은 믿음직한 만큼 자신감도 넘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한다. 그러니 빈번히 긍정적인 성과를 끌어낸다. 지금 당신은 어떤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런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가? 사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다.
어떤 소양이 필요한지 같이 살펴보자. 첫째, 자신의 약점을 내려놓을 줄 안다. 금에는 순금이 없고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없다. 이 말에 담긴 의미는 무엇일까? 거의 모든 상황에서 사람들은 타인에게 진중하고 유능하고 세련된 모습을 보여주려 애쓴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는 것이 있다. 어리숙해 보이는 사람이 의외의 결과를 얻게 된다는 사실. 우리는 완전 무결한 신보다는 약간의 단점을 가진 사람에게 더 친근함을 느낀다. 완벽하게 보이려고 할수록 사람들은 위선적이라고 느끼는 경우가 더 많다. 작은 단점이라도 적절하게 드러내면 오히려 더 진정성 있고 친근하다고 느낄지 모른다. 물론 이기심이나 충동 성향 같은 치명적 약점을 드러내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다. 둘째, 실수를 과감히 인정하여 더 많은 사람의 신뢰를 얻는다. 당신이 업무 실수를 했다면 숨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자. 실수를 은폐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면 반감을 살 뿐더러 당신의 인격을 의심할 것이다. 실수는 사라지지 않는다. 모두가 보고 있기에 차라리 깔끔하게 인정하면 당신의 솔직하고 시원스러운 면을 부각할 수 있을 뿐더러 오히려 더 신뢰감을 줄 수 있다. 물론 잘못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잘못을 인정한 후 이를 보완하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문제가 어디서 발생했는지, 누구에게 도움을 구해야 하는지 파악한 다음 더 정확하게 일을 처리하여 실수로 말미암은 손실을 만회해야 한다. 이런 행동에는 당신의 긴급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어느 정도 반영된다. 셋째, 말투와 말하는 속도를 조절해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준다. 말투와 말하는 속도를 조절함으로써 당신의 저력과 자신감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 말을 빨리하여 다른 사람의 반박을 차단함으로써 신뢰감을 얻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반대다. 적당한 속도로 말해야 당신의 의견을 더 정확히 전달할 수 있고 또 그래야 신뢰감을 줄 수 있다. 신뢰는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상대방이 자신을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하기 전에 먼저 상대를 신뢰해야 한다. 아무도 거만한 사람을 믿고 싶어하지 않는다. 상대에게 믿음을 줄 정도의 패기를 가진 사람이라면 타인을 기꺼이 믿고 따르는 기질도 가졌을 것이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좀 더 수월하게 성공할 것이다. 단정하고 진지한 인생. 힘든 일과를 마치고 사무실을 나서는 순간 일 생각을 내던지고 그저 실컷 놀고 싶다. 그래야 빡빡한 직장 생활의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생각과 현실은 따로 가는 법. 업무를 대하듯 진지한 마음으로 휴식 시간을 계획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운동은 언제 할지, 영화는 언제 볼지, 게임은 언제 할지 분단위로 나눠 계획하고 움직인다. 많은 사람이 업무상 스케줄을 소화해내는 것만으로도 이미 지치는데 휴식 시간까지 이렇게 꼼꼼히 짤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것이다. 어쩌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직장에서 업무 스케줄을 짜는 방식으로 일상의 계획을 세우는 일이 어리석은 짓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해야 전방위적 시간 관리가 가능해지고 나아가
일과 삶의 불균형을 개선할 수 있다. 우리는 일상생활을 일에 임하는 태도로 대해야 한다. 그래야만 일과 생활의 진정한 균형을 맞출 수 있다. 먼저, 우리 삶에 아무런 계획이 없으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일이 휴식시간을 침범할 수 있다. 심리학자들은 직장 내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하여 계획의 오류라는 현상을 찾아냈다. 이것은 자신의 업무 효율은 과대평가하면서 실제 업무에 필요한 시간은 과소평가하는 경향을 말한다. 계획을 세울 때 일하는 시간만 생각하고 휴식 시간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실제로 일하는 시간이 슬금슬금 연장되어 휴식 시간은 침해될 수 있다. 일과 사생활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갖가지 귀찮은 일이 따르는데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해지고 집안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도 할 시간이 없을 정도가 된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상태도 당연히 좋지 않을 것이다. 계획을 잘 세워두면 일하지 않아도 될 때 아무런 목적 없이 쉬거나 아무렇게나 자신을 괴롭히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내일이 주말이라 아침 일찍 출근할 필요가 없으니 오늘 밤에 아무런 부담 없이 밤새워 게임을 하다가 새벽에 잠이 들어도 된다. 우리는 마음대로 긴장을 풀고 싶은 마음을 억누를 수 없다. 그러나 이런 식의 무계획 휴식은 오히려 건강에 좋지 않다. 주말 내내 집에 있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빈둥거리며 시간을 보낸 뒤 나중에 그 주말을 떠올리면 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조차 생각나지 않는다. 휴식 시간을 통해 충분한 만족감을 느껴야 한다. 그렇게 해야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한 채로 업무 복귀를 할 수 있다. 자율은 사람을 자유롭게 한다. 업무 계획을 잘 세우는 것만큼 생활 계획도 잘 세워야 한다. 질서정연하게 생활의 모든 영역을 제어할 때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내 마음속 책다방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항상 책을 읽기 시작할 때는 다 읽기까지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어느새 읽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시간이 훌쩍 지나가 있곤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이기에 저에겐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좋은 사람과 함께 있으면 시간이 빨리 지나가고 헤어지기 싫은 것처럼 말이죠. 그 아쉬움을 뒤로하고 저는 새로운 책을 가지고 다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책방지기였습니다.